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연합뉴스 보겠습니다. 예년과 다른 연초 수주 랠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목표 20% 달성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예년과 다른 연초 수주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빅3 업체들이 지난달까지 올해 수주 목표의 20%가량을 달성한 가운데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선 발주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 올해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 빅3가 두 달 만에 이달 들어서 6조 원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조선주의 움직임 먼저 살펴볼게요. 현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조선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다른 여타 업종들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업종들이 그나마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잇따른 수주 소식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보통 원래 수주가 연 말에 이제 대규모로 몰리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작년에도 그랬죠. 연말에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업종에 있는 분들은 연말에만 일하나 뭐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연말에 있었던 수주가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엊그제 5천억에 대한 수주 소식까지도 들려왔고요. 이런 부분들의 수주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선사들이 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많은 배들이 필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중국에 비해서 조금 비교 열위에 있었죠. 선박 수주 면에 있어서. 하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이 선박을 인도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선박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이제 자리매김했죠. 중국 같은 경우 클레임에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현재 지금 그 수주량을 소위 싹쓸이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 업종의 향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가 이렇게 수주 혹은 선가가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최근에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두 가지 요소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뭐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경우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컨테이너를 빌리는 가격이 국내에서 미국까지 가는 게 작년 요맘때 300만 원에서 지금 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컨테이너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수출업계는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물량들이 어마무시하게 현재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오히려 현재 지금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뭘 밀려 들어와서 적체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컨테이너도 부족하고 선박도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글로벌 물동량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이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각국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를 통해서 신규 환자 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타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역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또 자극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등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도 물동량의 증가 그리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수요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운임 지수나 컨테이너 박스나 네. 또 그 밖에 뭐 반도체나 원자재 가격 모두 공급 쪽에서 좀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을 좀 한계나 약점으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원자재 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게 중국 경기에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 있는
회복 속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5%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중국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자재를 다시 빨아들이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3%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문 제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각국들이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그 일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공급 섹터에서 일단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선박 운임 지수라든지 해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합하면 이제 공급 쪽에서 일단 가격 상승을 일으킨 건 맞지만 네.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그렇습니다. 실어주시는 예. 거네요. 예, 그렇다면은 또 이 이야기는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업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증시 전체의 변수가 네. 될 것 같은데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좀 크게 불거지는 듯한 양상을 보입니다. 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예, 역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이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일으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뭐 전망도 일부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이겠죠. 뭐 서로 선거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전략을 내세우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국의 이익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점이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물론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접적으로 뭐 보이지 않는 폭탄, 그러니까 뭐 무역 장벽을 몇백억 달러씩 쌓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일방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면 때문에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게 되면 교역량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다시피 WTO,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에 재가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준수하겠다라는 것들도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옹호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중국과의 어떤 부분들은 삐그덕거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면서 자국의 피해라든지 중국의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찌됐던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교역량의 증가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소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글로벌 운임 지수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요소 이런 것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은 지금 뭐 미국 최우선으로 해서 공급망도 뭐 미국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텐데 예. 바이든 대통령은 다릅니다. 지금 뭐 대만, 일본, 한국과 같이 공급망을 다시 점검하면서 유대 관계를 이용한 그런 무역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또 우리나라의 외교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는 지금 현재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네. 전체 교역량의 70%, 그러니까 GDP에서 70%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들이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일본과의 어떤 평화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좀 심해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바닥 경기는 현재 지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 뭐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풀어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실적은 올해 어떨까요? 전망해 주시죠. 조선주만의 특징인데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수주가 들어오면 돈이 이제 나눠져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선박 건조하는데 대략 한 2년 정도, 짧게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돈들이 이제 나눠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글로벌 위기 이후에 그 전만 하더라도 세 번에 나눠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대여섯 번에 나눠서 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선수금, 그러니까 계약 선수금으로 10%가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을 한 10%씩 세네 번 정도 나눠서 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대한 양의 이제 그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 회사 비용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배를 완성한 다음에 인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돈들 대략 한 50%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채권 발행을 처음으로 했었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했는데 네. 물론 지금도 막대한 채권은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18년 이후부터 수주가 들어왔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한번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네. 2018년서부터 수주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선박을 인도하면서 헤비테일 방식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은 작년에 흑자 전환된 것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선박의 수주와 또 원자재 가격 또 네. 미중 변수들 살펴보면서 조선 업황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실적까지 긍정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주선주의 주가 흐름 전망해 주시죠.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한 10-20%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은 그러한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선박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뭐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선박량의 급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요소들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친환경 부분 선박 부분들도 이제 엔진을 친환경 선박을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입항이 금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조선업종은 죽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그 화석연료가 후퇴되고 전기차가 나서는 것처럼 선박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자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저평가된 업종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업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조선주도 친환경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네. 분야이기도 한데 조선주의 전략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주 소식 지금 단기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쌓아놨던 수주가 중요하다. 앞서 우리가 재무제표 부분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친환경 선박들을 계속 국내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게 석유 시추선을 요즘 안 만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고부가치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석유 시추선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컨테이너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이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그 석유 시추선 같은 경우는 석유 시추선이 가는 쪽에 따른 설계를 다 따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포조선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수주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저가 수주가 아니라 선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선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